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2회차 전기기사 실기를 합격한 김지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기직 공기업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를 계기로 전기기사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목표로는 전기공사기사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번 실기시험에서 부품을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로크너트나 아니면 부싱, 커플링 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처음 보는 문제여서 아무것도 좀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품명 같은 거는 이제 따로 응용하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출에 이미 나와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보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반복입니다. 저는 반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최소한 3번 정도 반복해서 시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잘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이 두 번째, 세 번째 들을 때는 들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처음에 들었는데 까먹었던 내용도 이제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복 학습을 계속하면서 공부했습니다. 물론 기출이 중요하지만 저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강의를 많이 돌려보게 되었습니다. 교재에 바로 이제 문제를 풀지 않고 따로 연습장이나 아니면 A4 용지라든지를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책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풀면서 이제 틀린 것은 체크를 하고 잘 모르겠는 것은 별표를 치면서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그렇게 하면 먼저 이제 책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제 몇 번이고 다시 보는데 지장이 없고, 그리고 다시 볼 때, 아, 이 부분 내가 풀었는데 틀렸구나, 아니면 이 부분 아예 내가 잘 몰라서 아예 별표를 쳤구나, 이런 내용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이제 복습하는 데 있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락 강의 중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은 저는 태아노 기술사님의 이제 전기기기 파트인데요. 정말 상세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인상 깊습니다. 물론 강사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전기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이번에 전기기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웠다고도 느꼈습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제 강사님께서 다 원리를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이해하면서 접근한다면 이제 뭐 굳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만 하면 기억도 오래 남고 응용 문제도 이제 쉽게 풀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기 파트는 그냥 강의를 잘 따라가면서 공부해도 좀 충분히 잘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번에 필기 시험이 계속 미뤄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필기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저한테 좀 좋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필기 시험이 아무리 객관식이고 보통 많은 분들이 뭐한두달 이렇게 짧게 빠르게 끝내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기출에서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전기기사를 따려면 마지막에 실기까지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뭐꼭 기출을 보지 않았더라도 개념을 정확히 알면 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념을 많이 반복하시기를 이제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기기사 이제 취득하실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